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의 아몬드 다이어트에 놀러와주신 걸 환영합니다. 평범한 듯 보였던 나였지만 웃을 땐 또 차려웠던 나였지만 남들은 모르죠 깊숙한 내 맘. 네, 제 영상에는 다양한 국가의 언어 자막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자막 설정 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함께 감상하러 렛츠고. 이번 다이어트 시작 몸무게는 55.9kg, 56kg가 되기 바로 직전인데, 오늘부터는 아몬드 다이어트를 시작할 겁니다. 아몬드의 효능! 다량의 마그네슘과 칼슘을 함유하고 있어 뼈를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으며 혈압을 조절해줍니다. 칼슘과 인 그리고 마그네슘이 들어있어 뇌신경의 손상을 예방해주는 효과를 볼 수 있으며 기억력을 높여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 E를 함유하고 있어 노화를 예방해주는 효과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과다하게 섭취를 하게 되면 과다한 섬유질 때문에 복부가 더 부족하게 되고 위 기능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는 설사와 변비까지 발생시키고 소화기 계통에 부담을 줄 수 있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루에 20알에서 25알 정도의 섭취가 가장 적당하다고 해요. 저는 한 끼에 15알을 먹으면서 하루에 총 30알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몬드. 다음에 아몬드 브리즈. 이거는 아몬드로 만든 아몬드로 만든 겁니다. 아무튼. 그리고 바나나까지. 뭔가 오랜만에 정해진 식단을 가지고 시작을 하네요. 너무 고소해. 근데 내가 맛있는 거 먹을 때 영상 보니까 미간을 완전 찌푸리더라고. 이렇게 앞으로 미간을 필 거예요. 완전히. 이 아몬드 브리즈는 정말 심심한 맛이에요. 꿀을 와장창 타먹고 싶은 맛. 오래 씹어야 돼. 포만감을 더 느낄 수 있게. 오늘의 눈바디 측정 시간입니다. 배 힘 뺀 것? 배 힘 준 것? 배 힘 뺀 것. 아, 아몬드가 정말 맛있는데 그 권장 섭취량이 너무 안타까워요. 저 정말 하루에 300알까지도 먹을 수 있거든요. 정말 그냥 먹을 수 있는데 좀 안타깝지만 이번 다이어트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저녁 식사시간. 요거트 바나나, 귤, 요거트에 아몬드 먹을게요. 와, 오랜만에 되게 식사를 적게 하는 것 같은데 조금 힘드네. 천천히 음미하면서 오래 식어야 된다. 요거트가 저를 살리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놔가지고 정말 시원한 귤. 짜잔. 마치 무인도에서 과일나무를 발견한 듯한 느낌이에요. 와, 진짜 맛있다. 오늘부로 다시 깨닫는 건데 배고플 때 먹는 음식이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정말 살 것 같아요. 오랜만에 좀 음식 양을 줄였더니만 몸이 좀 혼란스러워한 것 같아요. 힘이 없어. 어제보다 0.5kg이 빠졌어요. 오늘은 아몬드 피자를 만들어 먹으러 갈 겁니다. 재료는 토띠아, 아몬드 15알, 그다음에
꿀, 그다음에 시나몬 가루입니다. 아몬드 하나 둘 얍. 그다음에 시나몬 가루를 뿌려줄게요. 8등분을 내주겠습니다. 바나나 아몬드 브리즈 진짜 바삭할 것으로 예상돼. 짜잔. 여러분들 먼저 한입. 소리가 완전 바삭바삭해요 벌써. 어머? 어머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와, 이거 음식점 메뉴로 있었으면 좋겠다. 아몬드 꿀 피자? 그만큼 바삭하고 너무 맛있다. 이거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완전 정말 맛있을 것으로 예상돼요. 냉장고에 잠깐 넣어둔 시원한 버네이너.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진짜 음식을 엄청 빨리 씹는 것 같아요. 느리게 씹으면 그만큼 포만감도 더 찰 텐데. 빨리 먹고 싶다는 그 마음이 급한가 봐. 저의 소중한 구독자 여러분들의 이름을 노래로 만들어보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기타를 이용해가지고 따뜻한 봄날처럼 따스한 마음이 가득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아! 노래 시작하기 전에 라마단 무바락! 떡에다가 꿀을 찍어 먹을 거고요. 요거트에다가 꿀을 두 스푼. 그쵸. 떡에다가도 꿀을 묻혀야 돼. 아몬드 15알.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아, 배고파. 아주 고소하고 달콤하고 와 정말 살 것 같아요. 이 떡을 얼른 먹어봐야겠어. 이 꿀이 묻은 이 쌀떡. 또 미간질 뿔 뻔했어. 바로 만들어져서 나온 떡이라서 그런지 맛있는데? 쫄깃쫄깃한 떡은 언제나 안 맛있어. 오호호호.
몇 개만 더 먹어야겠어. 여기서 멈추면 이 쌀떡들이 너무 날 원망할 거야. 아니, 사실은 내가 원망할 것 같아. 뜯어줘라. 오. 너무 쫀득쫀득한데? 네, 어제보다 0.2kg가 빠졌습니다. 오늘은 어제 먹었던 피자를 또 맛있게 만들어 먹을 겁니다. 아몬드 하나, 둘, 얍! 그리고 오늘은 꿀을 완전 많이 듬뿍 바를 거예요. 숟가락 큰 거. 하나, 둘, 얍! 완성해봤습니다. 여기다가 맛있는 초코 소스를 만들 거예요. 코코아 파우더 두 스푼, 아몬드 브리즈.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이번에 꿀을 잔뜩 뿌린 아몬드 피자입니다. 역시 달콤해요. 너무 너무 맛있다. 소스에 이렇게 담가서 이렇게 퍼먹어 볼게요. 다크 초코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 코코아 파우더가 진짜 달콤함 없이 씁쓸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다크 초코 과자를 먹는 느낌? 여러분도 한 입 드릴게요. 아, 오, 아, 피자만 먹으니까 뭔가 이런 매콤하고 시원한 오이소박이를 먹고 싶었어요. 바로 이 맛이야. 왜 피자를 먹을 때 오이 피클을 같이 먹는지 알게 됐어. 이런 상큼한 게 필요해요. 보니까 저녁을 먹어보자. 아까 점심에 피자 찍어 먹고 남은 다크 초코 소스에다가 꿀을 넣어줄 거예요. 초코 아몬드 탕. 여러분 먼저 한 입 드릴게요. 굉장히 건강한 초코 맛. 근데 시중에 파는 엄청 달콤한 초콜릿 먹고 싶다. 초코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설마 안 흘렸나? 입에만 흘려온가? 바네이노 바네이노. 이렇게 건강하게 간식을 먹으면
건강해지겠지. 엄청 단 초콜릿이나 과자를 먹고 싶을 때도 있는데 이것도 맛있기 때문에 참아갈 힘이 생겨납니다. 마윈 생선. 이것도 정말 건강한 간식이죠? 엄청 짭조름한 과자가 먹고 싶네. 되게 매콤한 떡볶이 먹고 싶다. 얼마나 맛있을까? 오징어 튀김 먹고 싶다. 오징어 튀김. 거기다 간장 이렇게 찍어 먹으면 그것도 그렇게 맛있는데. 그럼 결과보라고 하시죠. 고고! 평범한 듯 보였던 나였지만 웃을 땐 또 잘 웃던 나였지만 남들은 모르죠 깊숙한 내 마음 슬픔을 하루하루 눈물. 저는 이렇게 3일 동안 총 0.6kg을 감량했고요. 이번 아몬드 다이어트를 통해서 깨달은 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아몬드 권장 섭취량과 함께 먹을 건강한 음식을 찾아야 된다는 걸 배웠어요. 아몬드가 정말 간에 기별도 안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먹을 음식을 찾지 않으면은 저는 정말 배고파서 쓰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뭐 아몬드 브리즈를 드신다든지 바나나를 드신다든지 아무튼 세상에 많은 건강한 음식들, 그런 것들. 네. 그 건강한 음식도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제가 많이 먹는 게 문제긴 한데 아무튼. 그리고 두 번째, 아몬드 피자. 정말 맛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레스토랑에 가서 먹을 듯한 그런 맛있는 아주 달콤한 피자를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먹을 수 있다. 너무 황홀했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또 유익하고 건강한 다이어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바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많이 먹을 때도 있고 뭐 적게 먹을 때도 있지만 다이어트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계속 배워가면서 깨닫는 것도 있고 결과가 좋든 나쁘든 꾸준하게 계속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느니라. 아자아자 파이팅! 그럼 모두 다이어트도 삶도 모든 것 다 건강하게 파이팅하소! 그럼 안녕! 걱정들 슬픔들 들려오네요. 평범한 듯 보이죠 저 사람들. 웃을 땐 또 잘 웃죠 그렇지만